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CS 윈드입니다. 오늘 주가 9.2% 양봉이 굉장히 좋은 양봉이 만들어졌죠. 네, 제가 저점을 한번 밑으로 깼기 때문에 이제 고점을 그냥 올려주면은 뭐 월요일날 시장의 큰 하락의 여파를 맞았던 이제 요 캔들 이거를 그냥 지워버릴 수가 있다라고 전날에 이제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오늘 뭐 고점을 그냥 쫙 올려버린 이 캔들이 만들어졌고요. 5만 원도 종가 기준으로 넘어왔고, 그러니까 하락이야 똑같이 맞았지만 결국 이후에 모멘텀이 누가 더 좋냐, 누가 말짱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해리스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이차전지 쪽이 오늘 뭐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친환경 쪽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장보다 움직임이 더 강하고 좋다라는 거죠. 최근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중동 이슈, 뭐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뭐 보니까 그냥 오늘은 사실 바이오가 멱살 잡고 캐리를 했고 반도체 쪽의 반등이 아직 뭐 이거를 되게 막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오늘 시장 자체가 약간 좀 오전부터 애매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현물 쪽은 계속 매도가 찍혀 있고 매도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식으로 선물 쪽을 매수로 잡아놓은 다음에 장중에는 거의 한 1조 가까이 매수 포지션이었거든요. 이거를 거의 한 2시부터 계속적으로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매도 전환되고 끝났죠.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당연히 어제 오늘 양봉이 두개 나왔으니까 뭐 내일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하락을 강하게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요 구간에 주는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좀더뭐 지켜봐야겠죠. 이 시장만 보면은 윈드는 CS 윈드는 지금 흐름이 워낙 좋아가지고 저는 뭐 시장이 밀릴 때뭐 은봉 나올 수 있겠죠. 그치만 계속적으로 그냥 고점과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그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상황이 오히려 좀 좋아졌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오늘 캔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52,000원을 넘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52,000원을 넘겨가지고 오늘 종가를 끝냈으니까 딱히 우리한테 우려감이 없죠. 투심 보험은 결국 이 세트가 힘을 발할 때 윈드는 등락률을 굉장히 좀 높게 키운다. 양매수입니다. 또 1대1 거의 비중. 그 다음에 그 겉껍데기 뿐인 금투랑 상업펀드는 오히려 매도죠. 두개 합치면은. 보험 투신 연기금. 메인 애들이 딱 들어오고 외국인도 딱 얘네들을 받쳐주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면 주가가 보통 이런 날에는 종가 고가 형태.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달리지 않는 형태로 끝난다. 이것도 뭐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뭐 키움 매도가 2배수죠. 예, 그냥 딱두 배이기 때문에 여지없는 그 양매수가 들어올 때 포지션이 이미 뭐 오전부터 얼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CS 윈드 그때 이제 딱 5만 원 넘어올 때였는데 5만 원 넘어오면은 그래도 좀 괜찮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죠. 예, 근데 오후장에 한번 더. 지수가 탄력을 보여준 게그 오전 오후 넘어갈 때요. 그 타이밍에 삼전 하이닉스 끌어올려가지고 한번더 위로 빡 올려줬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그냥 뭐 엔화의 흐름을 거의 따라갔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했을 텐데 뭐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제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뉴스에서 워낙 많이 떠들어가지고. 근데 요 이슈가 이미 금요일부터 힌트들을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시장에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그 금요일 오후장 막판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장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저희 이제 팀원들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결국에는 월요일날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고 지금 오늘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게 오전에 BOJ죠. 네, 일본은행의 부총재가 좀 코멘트를 했죠. 지금 그때 이제 금요일날 아 목요 지난주에 깜짝 금리 인상할 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고 이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그 발작을 일으켰죠. 미국은 막 금리 그 경기 침체 온다 해가지고 긴급 금리 인하한다 그러고 일본은 금리 올린 것도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한번 그 추가 인상까지 여지를 남겨놓고 끝냈기 때문에 월요일날 발작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러면
일단은 오늘 그 부총재의 코멘트를 보면 당분간은 일본 쪽은 좀 진정이 될것 같아요. 시장 눈치를 좀본것 같고, 뭐말 표현대로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냥 백기를 들었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늘 시장에서 뭔가 큰 사건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돌리기 위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분간 뭐 엔화나 뭐 일본 쪽의 변동폭 자체는 많이 좀 진정이 될것 같고요. 문제는 상단에 있는 미국 금리죠. 보통 우리가 뭐 기준금리를 보고 10년물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이제 보는데, 일본이 지금 금리 한번 올려놓고 어쨌든 얘는 당분간 여기서 고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미국이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엔캐리 트레이드 그 청산에 대한 압박이 또 들어오겠죠. 왜냐? 이 폭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차피 미국은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금리 내려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일단은 올해 금리 인하 분을 대부분 다좀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시장은 다 선반영이고, 뭐 채권이든 뭐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이든 통상적으로 뭐 1, 2분기, 뭐 많게는 3분기까지도 뭐 경기 사이클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채권은 지금 10년물이 제가 막판에 확인 못했는데 아마 3점 후반대일 겁니다. 3점 후반대일 거고, 지난번에 이제 경기 침체 얘기 나올 때 9월 달에 빅스텝, 그러니까 뭐 빅컷, 뭐 빅스텝 0.5%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10년물이 더 이제 이것까지 반영하면서 3점 중반대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지금 파월이 아 0.5%는 안 내린다, 0.25% 만약 내리게 되면은 0.25% 내릴 거다 해가지고 다시 또 튀어 올라갔거든요. 이러면 약간의 그 룸이 좀더 생긴 거죠. 여유가 생긴 거죠. 왜냐면 미국 금리가 내려오려고 했다가 살짝 이제 다시 튀어 올라간 거고, 일본은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상태고, 결국 나중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내려오겠죠.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도,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도 이런 그 시장에 그 금리가 올라가는 그 올라갈 수 있는 방법 하나죠. 뭐냐?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면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사람들이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려면 미국이 경기가 좋다,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전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미국 금리는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는 내려오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어떤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에 대한 어떤 청산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시장이 또뭐 휘청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연착륙, 경착륙, 그러니까 미국이 연착륙을 지금처럼 그냥 뭐 지금 기조대로 연착륙을 하고 경기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기업들이 다시 성장해 나간다, 위험 구간을 잘 넘겼다 하면 주식 투자 쪽으로 다시 또 자금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줘야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에 시장에 영향을 줬던 그런 좀 악재들이 진정이 되고 또 원래 흐름, 정상 흐름으로 좀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요 시나리오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의견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그냥 시장을 보면서 생각한 거는 일단 딱요 정도 시나리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금리 인하 턴에서 어떤 그 시장 금리를 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면 당분간 일본 쪽은 딱히 우리가 뭐볼게 없을 거고, 이제 미국이 발표하는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이러면 그 경기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들이 모든 그 지표가 다 좋게 발표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안 좋은 것도 나올 거고 좋은 것도 나올 텐데, 그럴 때 경기 민감주들이 먼저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폭 자체가 클 거라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딱히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CS 윈드 같이 그냥 해리스 달고, 해리스가 또 지지율이 지금 3자를 껴도 오늘 뭐 51%, 48%다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부통령하고 시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부통령을 이제 후보를 정했죠. 동갑내기 후보를 정했는데 케미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해리스 표정 보니까 되게 막그첫 번째 이제 합동연설을 오늘 한것 같은데, 아막 야하호호호 진짜 막 깔깔하면서 그 유머 코드가
뭐잘 맞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둘의 시너지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기조는 뭐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주지사? 뭐 하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친환경, 뭐100%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해리스 쪽 모멘텀이, 확실히 좀, 뭐, 안 오를 때, 그러니까 시장에 좀 미적지근할 때, 뭐덜 오르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올라갈 때 반응도 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월요일 날도 어쨌든 간에 보여줬잖아요. 시장이 다른 애들은 추세를 깨고 막 차트를 박살내고 할 때, CS 윈드는 아랫꼬리 막아주고 버틴 다음에 이 박스권을 그냥 유지하니까 뒤에 양봉이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애들은 밑에서 강한 양봉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이게 이 양봉들이 원래 차트 그 윗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제가 그래서 어제 삼전 차트 보여드렸고 하이닉스 차트 보여드렸던 것도 다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원래 자리로 빨리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오면 차트가 그냥 지갈 길을 빨리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뭐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하냐고 또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일단은 내일은 뭐 라운드 피겨만 보면은 5만원 이제 지켜주면 되는 거고, 좀더 타이트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52,000원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뭐 조정받을 거 받아도 되죠. 지금 두 개의 양봉이 십몇 프로까지 등락률을 올렸기 때문에 요 구간 잡아주면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좀 코멘트 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텔레그램, 공식 텔레그램 링크를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면 바로 입장됩니다. 이제는 무료 종목도 여기에 올려드리고, 또 시황, 뭐 정보, 그 다음에 투자하실 때 참고할 만한 뭐 이슈나 이런 것들도 정리해가지고 이쪽에 올려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 투자하실 때또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윈드는 제갈 길, 뭐 시장 분위기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잘 가고 있다는 거. 내일은 조정 캔들 한 장도 나와도 크게 문제없는 강세 차트입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